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격투기 운동을 했습니다. 아, 몇 살 때까지 하셨죠, 선생님? 제가 20대 초반까지. 그러면 주로 성과랄까 뭐 격투기를 통해서 어떤 뭐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대회 나가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건 없고요. 저 지금 좋아가지고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합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그때만 해도 뭐 몸이 날랐어요. 그러시죠. 네. 네. 자전거 3대 정도는 그냥 서 있는 상태로 뛰어 점프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전거 3대 정도 딱 세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넘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몸이 참 순발력 있고 참 열심히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실명 계기가 된 게 언제셨죠? 제가 10대 후반에 원인이 운동하다 돈을 좀 맞아서요. 네. 악막박리. 아. 악막박리가 돼서 수술했는데 그게 서서히 진행이 돼서 한 30대 초반에 완전히 지쳐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법 북을 친다는 거는 네. 사실은 그냥 기량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명창들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입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보이시지도 않는데 그 호흡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고 소리가 나오는데 얘는 듣고 박을 치게 되면 뒷북을 쳤다고 그러죠. 그럼 명창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북이 그 길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지 않고는 참 어려워요. 악보가 없어서 이게 다리 징금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 명창에 그러니까 완급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훌륭한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네. 보이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만이 알 수 있는 어떤 4차원적인 것들 능력,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제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인천의 문학경기장 앞에 그 인천문화재 전시관 있죠? 예. 거기 선생님 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무형문화재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속교육관에서 제가 이제 거기 국가문화재하고 인천시 문화재가 한 27분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은 제가 처음이고 또 그 중에서는 최연소입니다. 다 70, 80이신 분들이 있고 303호가 제 방입니다. 아, 그렇죠. 네, 거기서 북창고를 전수하고 있고요. 무형문화재 호칭이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예능보유자. 지금 이제 인간문화재 호칭이 통일이 돼 있습니다. 중국적으로. 제가 보기에 굉장히 꿈이 많이 크시다고 더 알고 있는데 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을 이야기하고 세계를 품을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음악은 하나고 우리가 또 남북까지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백두산에 가서 북한의 그 예술인들하고 남한의 예술인들 기타 또 세계 예술인들 초청해서 결과적으로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인연이 없습니다. 사상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술은 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예술인들이 백두산에서 어떤 그 멋진 음악회 결국 우리는 남북간이 갈려져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통일을 미래 통일을 예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또 장애인 문화가 많이 열리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음악을 통해서 빛을 찾아주고 싶고요. 북소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싶고 차별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실제 한 일부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장애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음악을 또 북소리, 장구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그 비장애인, 장애인이란 그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정말 인간다운 그 삶을 이 지구촌에서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제가 한 이력을 담당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그 일을 향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백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헬런 켈러 스피넬 보면 첫날에는 찰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뭐 해 뜨는 광경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 일하는 그 일터를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마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보고 싶으시죠? 우리 딸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큰아이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봤거든요, 5살 때. 딸아이는 얼굴이 저를 예쁘게 닮았다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 아이는 목소리만 들려요. 본 그 영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가는, 교복 입고 가는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정말 그 눈을 넣어서도 안 아플 아이거든요. 효심도 강하고. 그래서 꿈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잠깐 보고 싶은데 아직 보이지 않아서 눈을 뜨면 먼저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게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참으라고. 근데 그때까지 너무 지루하고 빨리 눈을 떠서 잠깐 봤다가 가면 쓰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서혜선 명채님 모시겠습니다. 한영창님 나와주십시오. 선생님께서 한 가지 3일만 볼 수 있다고 딸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꼭 했어요. 그래서 눈물 날 것 같아서 일단은 밝은 노래 하나 하고 원래의 노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이를 놓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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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사랑이로다 아멘 네가 무엇을 먹으려는데 둥글둥글 속가 웃봉이 떼뜨리고 강릉 배청을 따르르르르 무엇이 눈 발라버리고 눈전문푸꺼 한관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 였느냐 맹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을 사탕에 해와당을 주랴 그것도 나는 식속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함동지지루지 거니 외가지 단차를 먹으려느냐 털털 기사리 작은 이도령서는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보너라 앞태를 보자 화장 화장 걸어라 걸른 태를 보자 빵 두드서라 이 속을 보자 들어보셨죠? 네. 근데 들어보셨는데 왜 추임새를 안 하세요? 한소리할 때는 얼쑤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소리하는 사람이 신명 나가지고 소리를 더 잘하거든요. 얼씨구 해주실 거죠? 아, 잘하시네요. 잘한다. 얼씨구 잘친다. 네. 네. 그때요. 신봉사 황성 맹인잔치에 참여하여 제일 맞석에 참여하였구나.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올 때 신봉사 앞에 당부하여 그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교요. 신명인 여기 계시나? 달려들어서 신봉사를 모시고 들어가니 신봉사 깜짝 놀래. 이놈 용태 죽을 때 잘 찾아들고 왔다. 혈궁의 당도원이 희망을 물으시네.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예 예 아뢰다 예 소맹긴 날이다 손백리 사옥길은 황주 도하동이 고통 없고 성명은 신막교요 불충년 삼을 따르는 사무 딸로 상처 오고 어미 길은 딸 자식을 서안 꼬이지 처지 다니면서 공양주도 떠내겨 계곡에 오길 넘겨 최고세가 되었으되게 이름은 신천원이오 고성을 추천하여 그가 밥을 빌어 큰 생신에 발전 우연한 춤이 찾아와서 공양미 삼배대성만 공연사로시 주헌년 송맹이 뜻나기로 고성진 주연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백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채수로 죽은 게다 3년이요 자식만 바라보는 놈을 살려 두었을 때에도 당차가 못을 끊어주었다 실망도 가라 이 말이 지는 말을 사주렴 헛쳐버리고 붙이라 부르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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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시에 못 알아 눈을